아, 우리 개들이, 아, 또, 좀, 뭐, 엄마가 또 나타나니까 또 아주 반기네요. 실은 이 애들이요, 여기가 담이 아니에요. 담은 저쪽에 있는데, 저쪽 담 밑에다가, 아, 저기, 그, 내놨는데, 그, 개가 아주 건강한, 한 1년도 안 된 건강한 개를 갖다 내놨는데, 예, 갖다, 그, 담에서, 그, 나쁜 사람들이, 독을 던져가지고 피를 토하고 죽어서,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개를 또 하나 갖다, 새로운 개를 딱 내놨더니, 거기서 또 독을 던져서 피를 토하고 죽어서, 대문에다 독을 묻히고 이런 짓을 하니까, 이제 일단은, 개도 보호하고, 우리 사람도 보호하기 위해서, 이쪽에다가 일부러, 유리다라고 치앙을 쳐서 개를 이쪽에다 숨기고, 뭐 독이 들어오지 못하라고 내 남편하고 둘이서 이렇게 치앙을 쳤어요. 여기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해도 이 개들한테는 안전한 곳이에요. 실제로 얘들을 저쪽 담 바퀴 상당히 넓어요. 담 저쪽 담 밑에 저 나무 밑에다가 매놨는데 저 윗집에서 독을 던져가지고 저기 이제 원수들이 이제 하수인을 심어놨어요. 서울서 이제 우리한테다 대문에 독을 붙이던 사람들이. 여기 관정수가 있고 여기 굉장히 넓은 턱 마당이 있어요. 뒷마당이. 그런데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 개 두 마리를 여기다 이제 두고 천정에다가 이렇게 나하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체앙을 쳐주면서 뭐 이제 독 던지는 사건이 이제 없어지고 개들이 건강해지게 됐죠. 날마다 매번 개들 12마리가 넘는 개들이 다 죽었어요. 하루 사이에 개로.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중에 이게 그 담 요 사이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붙여서 서투르 솜씨지만 이렇게 해서 독이나 그런 것들이 개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래 놓은 거예요.